하루에 돌을 세 개 하면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네, 안 힘들고 그냥 뭐 제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네. 아까 사고 맞은 데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오랜만에 올라오셔가지고 복귀하셔서 홀드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이번에 연패 연승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연패는 짧게 끊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에 한 100% 중에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과가 좋으니까 만족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창민 선수 화이팅 타임 되게 하고 후배들이 인상 깊었는지 또 승리했잖아요. 네. 화이팅 타임 할 때 어떠세요? 긴장되죠. 할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행히 제가 할 때 많이 이겨서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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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VP 한 분씩만 꼽아줄 수 있어요? 자욱이 형. 자욱이 형. 자욱이 형. 자욱이 형. 승현이. 찰성. 지찬이. 도루 세 개. 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아까 세 골에 공 맞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했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승현 선수. 그래도 뭐 승발의 한 축으로서 그래도 잘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선배로서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혜인우도 오늘 MVP 한 명만 꼽아주세요. 승현이죠. 오. 승현이 때문에 이겼죠. 한마디 해주세요. 승현 선수. 정말 승 따라잡을 것 같아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가야 돼요? 너무 잘른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 가능할까요? 오늘 멀티 히트 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제 팬분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길 수 있어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길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오늘 MVP 한 분만 꼽아주실 수 있어요? 오늘요? 뭐 승현이가 잘 선수서 이겼고 근데 또 마지막에 승환 선배님이 정말 중요한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지시면서 이겼기 때문에 투수들이 영호 선수 오늘 경기 MVP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승현이가 너무 잘 던져준 것 같아가지고 승현이한테 한 표 주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중 시리즈예요. 아, 네. 승리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이겨서 너무 기쁘고 중간에 좀 2연패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1승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현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MVP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좌승현 형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유가? 유긴이 무실점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중 시리즈 우승이에요. 승리.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지막 승리 장식해서 좋고 또 계속 연습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MVP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좌승현이 너무 잘 던져주고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지찬이도 잘해줬고 그냥 이긴 경기는 다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오늘 요 며칠 두 경기 좀 다 어려운 경기였는데 오늘 그래도 이기고 수원 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네, 또 수원 가서 또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